있고 그다음에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하나의 종류로 본다고 하면 노마딕 싱글이라고 사실은 직업도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직업이 있으면서도 뭔가 그러니까 자기 거처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사실은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1인 가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이제 노마딕 싱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돌아온 1인 가구라고 그랬는데 이제 불안한 독신자 그룹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그룹들인데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러기 가족. 기러기 가족.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40대, 50대가 전체 이혼율보다 이혼율이 높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독신자 그룹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라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가 불가피하게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누구나 다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조항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들어보니까 화이트 싱글이에요. 아, 그럼요. 20대 지금 29세이기 때문에 29세. 혼자 사는데 어쨌든 28세입니다. 네. 조항리 아나운서는 28세인데 직업 있죠. 어쨌든 뭐 본드 타잖아요. 아직 그렇게 막 불안한 모습은 없는데 전문 직종이니까 골드 싱글에 가깝죠.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서 조금만 녹리그면 그렇죠.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조우종 씨랑 비슷한 골드 싱글의 분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1인 가구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발적인 독립한 저 같은 경우는요. 뭐 비자발적인 요인 말고 상당히 사실 만족하면서 살고 그래요? 있어요. 만족해요? 아, 제가 사실 얼마나 행복하면 이게 동네 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한미 독립했다고. 진짜? 제가 처음에는 막 원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 인테리어도 해보고 싶었고 막 집에 무슨 뭐 영화관처럼도 차려보고 싶었고 했는데 일단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좀 힘들고 혼자서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일단 청소도 못 하겠고 안 좋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뭐 제가 마음대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늦잠도 제 마음대로 잘 수 있고 좋은 점도 참 많아서. 그래서 그럼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없는 편이에요? 아직은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한 20%,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29이잖아요. 지금 같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자기가 독립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1인 가구는 이건 정말 건강해요. 그렇죠. 이건 괜찮은데 이거 위에 나머지 다 경우는 다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나 혼자 있는 것, 누구 교감하는 대상이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KBS